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통일 영어 점자 해설서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16과로 넘어가기에 앞서 그 앞에 바로 이제 그이 종합문제 그 다음에 이 요약이 나옵니다. 요약. 예, 그 요약인데 요점 정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된 경우의 규칙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지만은 이게 워낙 중요한 거라서 이 요점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죠. 이제까지 아마 요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시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독립적이냐 비독립적이냐 이거는 워낙 중요하죠. 우리가 영어 점자, 영어 점역에 있어서 아니면 교정에 있어서 독립이냐, 비독립이냐,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더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200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글자나, 글자열의 앞과 뒤에. 그렇죠. 글자는 그냥 뭐 A, B 뭐 이런 식의. 그다음 글자 열은 여러 개 글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아파트 뭐 A P A R T 뭐뭐뭐 이런 것들. 예, 글자 열의 앞과 뒤에 예. 빈칸 하이픈 대시. 예, 여기 대시 속에는 긴 대시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빈칸 하이픈 대시 요 밑줄 쫙쫙 그어야 되죠. 요놈이 오면 그것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예. 빈칸 하이픈 대시 이게 단어의 앞뒤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요 단어는 독립이다. 그래서 알파벳 단어 약자도 쓸수 있고 온칸 단어 약자도 쓸수 있고 축어도 쓸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일반적인 문장 보호와 표식들이 글자나 글자 열과 그 앞의 빈칸 하이픈 대시 사이에 있을 때는 그 글자나 글자 열도 독립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소개되고 있죠. 자, 여는 소괄호, 여는 대괄호. 여기는 뭐 사실 열고 닫고가 다 해당돼요. 그죠? 여기는 지금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지만은 이 소괄호나 그리고 대괄호, 중괄호. 예. 그렇죠? 그다음에는 따옴표와 관련된 거. 예. 뭐든 따옴표. 여기는 그냥 따옴표도 있고 또 비방향성 따옴표도 있죠. 예. 그리고 아포스트로피. 예, 아포스트로피가 앞뒤에 붙어도 독립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포스트로피는 특별히 좀더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냥 아포스트로피만 붙은 게 아니라 또 아포스트로피와 함께 다른 철자가 같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포스트로피 S, 아포스트로피 V 이런 게 있는데 이 여기서는 이 아포스트로피 하나만 붙었을 때도 독립이지만은 아포스톨로토피에다가 이 여섯 개, 드루알라스티브죠. D, LL, RE, S, T, VE. 요 여섯 개가 붙었을 때, 드루알라스티브라 그러죠. 요 놈이 같이 있을 때도 독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드루알라스티브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철자가 붙었을 때, 뭐 아포스톨로토피 N, 뭐죠? 아포솔로토피 M 뭐 이런 식의 이 드루알라스티브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철자가 아포스트로피와 같이 있을 때는 그때는 비독립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괄호 종류, 그다음에 따옴표 종류 이거 다 우리 독립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글자체표, 예, 글자체표, 그다음에 대문자, 예, 그리고 점역자 주 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독립으로 아니 이런 것들도 다 독립으로 만든다. 예,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201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다음에 일반적인 문장 보호와 표식들이 글자는 글자 열과 그 뒤에 오는 빈칸 하이픈 대시 사이에 있을 경우에도 그 글자는 글자 열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했던 게 뭐였죠? 예, 쉰만을, 예, 그렇죠. 예, 쉰만을, 자, 물줄콜. 그렇게 우리가 어제 외우자고 했죠. 예, 쉰만을 물줄콜. 자, 쉼표. 마침표. 늘, 느낌표. 그 다음에 물줄콜. 자, 물음표. 줄임표. 콜론이나 세미콜론. 요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도 독립이다. 자, 여기는 뭐가 나와있죠? 쉼표, 세미콜론, 콜론, 그다음 마침표, 줄임표, 느낌표나 물음표. 이렇게 나왔죠? 자, 쉰만을 물줄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닫는 괄호. 아까 우리 여는 괄호가 다 해당됐기 때문에 닫는 괄호도 다 해당이 된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독립적인 상황 지금 쭉 말씀드렸죠. 빈칸 하이픈 대시 이런 게 있었고 뭐 괄호나 그다음에 따옴표, 그다음 점역자주, 글자체표, 아포스트로피 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예, 쉰만을 물줄콜 예,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그 해당되는 단어의 앞과 뒤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에라도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게 앞이나 뒤에 붙어 있을 때는 그때는 비독립으로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C 예, 이 C가 앞에는 하이픈이고 그다음에 뒤에가 빈칸. 그때는 C는 캔이죠. 예, 그땐 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앞에는 하이픈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붙여서, 예, 예를 들어서, 빗금이 되어 있다. 자, 지금 빗금은, 자, 쉰만을 물줄콜 속에 없죠. 예, 쉰만을 물줄콜 속에 없는 문장 보죠. 이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아, 요놈은 비독립의 기호죠. 비독립은 이, 비독립의 가장 대표적인 게이 빗금인데, 자, 앞에는 독립의 부호인 하이픈이고 바로 뒤에는 비독립의 빗금이 나왔다. 이럴 때는 이거는 독립으로 안 보고 비독립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하이픈 C 빗금 이렇게 나올 때는 그 C는 그냥 C지 그건 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왜? 비독립. 자, 비독립인 상태에서는 예, 만약에 캔 약자를 쓰려면 CAN 풀어줘야 되죠. 예, 그냥 C 쓰면 C예요 그때는. 자, 그렇다는 거 아시고, 자, 그다음에 아포스트로피가 포함된 단어는 뭐 여기 쭉쭉쭉 설명돼 있죠. 예, 이것도 그냥 추고와 하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수 있다고 얘들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요거 드라일러 스티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네. 자,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몇 가지 예.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독립적인 것이 뭐냐. 예, 빈칸, 하이픈, 대시 이런 거 있었고요. 괄호, 따옴표, 그다음에 점역자주, 글자체표, 뭐 대문자 아포스트로피 다 해당되죠. 그다음에 쉰만을 물줄콜 다 했는데 그다음에 드랄라 스티브. 자, 이런 거 했죠. 했는데 이것이 아닌 이제 다른 것들, 예, 이런 것들은 비독립이다. 지금 여기서 소개된 것 외에는 전부 다 비독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거, 예, 여기 한번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자, 빗금. 자, 빗금이 붙어 있을 때. 자, 봅시다. have/have not이죠. have/have not. 자, 여기서 원래 have는 예, H만 쓰면 have인데, 여기서 근데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바로, 예, 슬래시, 빗금이 붙어 있죠. 이 빗금이 붙어 있는 순간 이놈은 비독립으로 바뀐다. 비독립으로 바뀔 때는 그 해당되는 단어 약자나 축어를 못 쓰죠. 그는 풀어 써야 되는데, 그 푼다고 해서 완전히 푸는 게 아니라, 묶음 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묶음 약자를
활용해서 풀어줘야 되죠. 우리는 이거를 1.5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급, 1.5, 2급.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는 기본이 2급으로 쓰죠. 2급은 약자를 다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1급일 때. 1급일 때는 무조건 철자 하나하나 다 풀어 쓰는 게 1급이죠. 그 다음에 1.5급은, 풀기는 풀되 묶음 약자는 사용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자, 해부는 여기 빗금 때문에 해부, 이거 약자 못 씁니다. 만약에 여기서 H 슬래시 H 이렇게 쓰게 되면 이놈은 해부 슬래시 해부가 아니라 그냥 H 슬래시 H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낫은 앞뒤가 다 빈칸이죠. 그러면 낫 약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뭐 삐동, 자, 골뱅이 기호. 우리 이거, 아까 그 독립할 때 없었죠. 그러니까 이놈도 비독립이죠. 그래서 그 밑에 예시 봅시다. 자, tomorrow 골뱅이 future.com. 자, 원래 tomorrow가 TM 쓰면 축어잖아요. 예, 저기 축어에 해당되는데. 근데 골뱅이가 없자. 골뱅이가 붙어 있는 이런 이메일 주소, 뭐 URL,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독립이 아니라 비독립입니다. 비독립인 상태에서는 풀어줘야 되는데, 1.5급으로 풀어주라 그랬죠. 그래서 tomorrow 할 때, 자, OW 약자는 썼죠. 이 OW까지 풀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는, 이거는 1급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급 상태하고 비독립 상태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비독립은 1.5급 상태이지만은 1급은 완전히 다 풀어주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위첨자 숫자와 이제 자 위첨자 뭐 이런 것들도 다 비독립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속이 안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child 점 그다음 위첨자 표에 3이라고 돼 있죠. 예, 주로 요런 것들은 우리는 주로 단위에서 이거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단위뿐만 아니라 참고 이아 참고가 아니라 각주 표시 있죠. 각주. 예. 우리 한글에서는 각주 표할 때 별표를 하지만은 영어에서는 이거 위첨자 이 표시를 쓰죠. 예. 그래서 각주. 예. 각주 3을 이렇게 붙일 때도 이렇게 이제 위첨자 표를 쓰는데 자, 이런 위첨자 표, 아래첨자 표 붙었을 때도 역시 이건 비독립이죠. 비독립이라서 child 온칸 단어 약자 못 쓰죠. 그러면 1.5급으로 써줘야 되죠. 1.5급은 예, 그냥 CH 묶음 약자는 쓰죠. ILD. 예.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child 약자를 써버렸다. 그냥 CH만 저기 16점. 16점만 쓰고 점, 그 다음에 이거 위첨자에 3을 썼다. 예,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거는 child에다가 위첨자 3이 붙은 게 아니라 그냥 CH입니다. 예, CH 점, 그 다음에 위첨자에 3이 붙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독립이기 때문에 ILD까지 붙여야지 child가 되지. ILD를 안 붙이면 이거는 그냥 CH인 것이지 child가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위첨자 표 앞에 일거점자 기호표가 붙어 있죠. 이거 왜 붙어 있죠? 예, 이 위첨자 아래첨자는 예, 1급 점자 상태에서만 저기 이 5, 6점이 안 붙지. 이거 2급인 상황에서는 항상 그 앞에 1급 점자 기호표를 붙여야 되죠. 왜? 2급인 상태에서는 이걸 안 붙이게 되면요. 예, 이거는 인 약자처럼 보여버리죠. 인. 그렇죠. IN. 그 이거는 지금 인 약자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위첨자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5, 6점을 찍어서 요거는 인 약자가 아니고 요거는 위점자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관은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6 변음부호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